누누 김치만두 누누 김치만두 누누 김치만두. 모자가 생긴 거 보이세요? 모자가 생겨버렸지 뭐야. 자, 모든 게 신입길의 바람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입길은 좋겠다. 아, 차를 땡볕에 세워놨더니 덥네. 보통 같으면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틀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더우니까 15도까지 내려간다고? 너 정말 그럴 수 있니? 15도까지 내릴 수 있는 거야? 너 아주 훌륭한 친구구나. 거의 냉장고 수준인데? 어머, 어제 차를 세워두고 지금 에어컨까지 돌리고 있는데도 배터리가 80%나 남아있어요. 160A야? 전기가 넘쳐나는걸? CCTV도 작동 잘 하는지 한번 볼까? 전기가 넘쳐나니까 화질이 더 좋아졌는걸? 이제 물 끓일 커피포트도 다시 갖다 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자, 제대로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된 사유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앉아볼까? 식탁을 펴야지. 냉장고에 시원한 물도 꺼내고 주스를 웰치스를 마셔볼까? 전기가 넘쳐나니까 음료수도 더 시원한걸? 배터리 용량이 조금 걱정이 됐었습니다. 하룻밤만 세워두더라도 어젯밤에 방송하는데 머리 보고 찐따버리라고 하시던데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아무튼 하룻밤만 차를 세워두더라도 배터리 전압이 약하다는 경고가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돌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CCTV, 냉장고, 아침에 시동 걸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은근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올 텐데 본격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금도 더워가지고 진동이는 얼굴이 반쪽이 됐거든요. 아, 이대로 올여름 괜찮을까? 순정 무시동 에어컨이 있지만 저걸로 과연 괜찮을까? 과연 배터리가 괜찮을까? 저는 더위를 잘 안 타지만 더운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아, 배터리를 추가로 장착하자. 그런 결정에 다다랐죠. 로켓들을 2개 정도 더 달면 아마 충분할 거야. 에어컨 돌리는데 문제 없겠지. 그렇게 진행을 하려는데 앞불사 신입기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이. 신입기 참을 수 없죠. 인산철이다. 요즘 누가 로켓 다냐. 형, 무조건 인산철이다. 그 신세계를 경험해봐야 된다. 지도 못 겪어봤으면서. 그래서 그런가? 모든 게 신입기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했고요. 24V 200A. 네, 마데인 코리아. GSP 배터리. 2023년 5월에 제작된 것이기. 아주 훌륭한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카메라가 뜨거운데? 무시동 에어컨도 달았죠? 또 이것도 형님들에 따라서는 돈지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의미 없는 돈지랄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순정 무시동 에어컨이 있긴 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불안했습니다. 제 삶은 늘 불안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만큼은 불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동 걸 때마다 배터리 전압이 약하다는 소리 들어본 형님들 많으시겠죠? 그거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잘 아시잖아요. 기둘기 하는데 너무 더워.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어. 그런데 조금 식혀주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삐빅 배터리가 어쩌고 하면서 에어컨을 꺼버렸다? 그럼 저 바로 진동이한테 전화합니다. 왜? 짜증나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진동이는 덥다는 이유로 돌총각의 히스테리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치하기 위해서 인산철 배터리도 달았겠다. 전기 남아 도는데 뭐. 바로 무시동 에어컨을 장착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왜 콜쿠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똑하고 현명하신 우리 형님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콜쿠 말고 뭐 다른 제품들이 더 좋다. 그런데 저는 왜 콜쿠를 선택했냐 하면 일단 제일 신제품이에요. 제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무시동 에어컨 제품들 중에 출시가 가장 최근에 된, 첫 출시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개선된 제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제품들 중에 가장 최신인 제품. 기왕 돈 주고 살 거면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게 좋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때마침 트럭스토리에 다른 제품들을 장착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잠깐이나마 비교를 해볼 수 있었는데 요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아주 객관적인 그런 비교 거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틀어보니까 얘가 제일 조용했어요. 게다가 가장 시원하다고 느꼈습니다. 요거는 주관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소리는 객관적이죠. 저는 정서가 아주 불안한 사람이라서 환경이 조용해야 합니다. 그럼 갈 거 없죠. 그래서 콜쿠로 했으니까 혹시라도 형님들 아이고 마키야 하면서 잔소리는 참아주십시오. 이미 달았잖아요. 그리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약간 피해의식이 생겨서 그래요. 당연히 대부분의 형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또 우리 몇몇 형님들이 제가 사는 건 항상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왜 그걸 했냐. 그래서 갈수록 말이 많아져. 부연 설명이 너무 많아져. 저 CCTV도 형님들이 그랬어요.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활용도 1도 없다에 뭐 손목까지 거신 분도 계세요. 그 형님은 제가 조만간 손목 받으러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십시오. 나 진짜로 받으러 가고 싶다. 나 정말. 왜냐면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 진짜. 이거는 칼
게 없다.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우리 낙원이 이 차부터 시작해서 출고 후에 작업한 것들, 뭐 윙바디부터 이런 CCTV, 인버터, 수납장, 인산철 배터리, 무시동 에어컨, 뭐 하나 후회되는 게 없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말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또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 제발 좀 다... 자,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며, 이 놈이 인산철 배터리랑 무시동 에어컨 달았다고 자랑하는 거냐 뭐냐, 이깟게 영상이 되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작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는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걸? 참고로 요거는 내 돈 내 산이 아닙니다. 트럭스토리 사장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감사드리게도 트럭스토리 사장님 그리고 사부님 내외분이 팬이라고 저를 좀 좋아해 주신다고 구독자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산철 배터리 작업하면서 선물로 달아주셨습니다. 짜자잔, 이게 뭘까요? 연결이 되어버렸네. 야, 사운드 봐. 우퍼까지. 아, 이거 처음에 이거 달아주신다고 하셨을 때, 응? 뭘 달아주신다고요? 진짜 트럭 스토리 사장님은 좀 뭐랄까, 진짜 장인 그 자체실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것도 남다르시고, 또 그걸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시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와, 말도 못해요. 이게 만족도가 얼마나 높냐 하면, 음악은 누구나 좋아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냥 이 스마트폰 스피커로만 들어도 좋잖아요. 근데 그런 음악을 차 안에서 이런 스피커로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낙원이로 차를 바꾸고 차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씻고 이부자리 펴고 이 사운드바로 노래 틀어놓고 맥주 한 캔 딱 마시면 진짜 예술입니다. 뭐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좋아요. 이거 뭐고? 이거 차 맞나? 이 정도면 정말 집 아닌가? 이 공간이 다른 차들에 비해는 넓다고 해도 차는 차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제품으로도 이 공간을 꽉 채울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겪어보셔야 합니다. 제 부족한 표현으로는 팬님들께 이 감동을 전해드릴 수가 없네요. 아, 이거는, 아, 또 눈물 날라 그러네. 아, 너무 좋다. 진짜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사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산 게 아니라서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스피커 하나일 뿐인데 이렇게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다는 게, 차속의 질이 달라졌다니까요. 더 이상 일하다가 차에서 자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일부러 더 차에서 자고 싶은, 물론 아직 첫차 버프일 수도, 또 그 버프에서 이런 제품들이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도 일하고 싶은데 일이 없어요. 토요일이라서 너무나 아쉽지 뭐야. 그런데요 형님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랍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주섬. 짜자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정말 경이롭습니다. 카메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화질이 아주 예술이에요. 빔 프로젝트로 이런 화질을 낼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또 동시에 빔 프로젝트다 보니까 눈이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운드바의 조합, 이렇게 즐겁게 일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느낌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필요한 건 욕실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욕실, 화장실 이것만 있으면 정말로 집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원래는 사장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공간적인 그 제한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기다가 장착을 해주셨는데, 이걸로도 아주 만족합니다. 웃음밖에 안 나온다 정말. 그리고 또 이게 빔이다 보니까 어디든 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차속할 때 주위 환경에 따라 밖에 나가가지고 의자 깔아놓고 윙에다 이걸 쏘는 거지. 윙바디가 흰색이잖아요. 이걸 밖에서 이걸 탁 쏘고, 대신에 밖에서 쏠 때는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런 데다 연결을 해가지고. 크, 멋지다. 보관하기도 좋고. 여기 쏙 들어가요. 사장님이 일부러 공간을 이렇게, 왜 쏙 안 들어가니? 쏙 들어가요. 요 수납장도 사장님이 추가로 장착해 주신 겁니다. 사운드바하고 콘센트들 정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장착해 주셨어요. 여기 우퍼도 튼튼하게 잘 장착해 주셨고. 저로서는 부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완전 개똥손이거든요. 있는 것도 박살내는 똥손이기 때문에 금손을 넘어서 장인 수준인 트럭스토리 사장님이 너무 부러워요. 자, 이제 풀 소유 겁막힙니다. 인산철 배터리 하나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런 거 없을 때도 너무 좋고 쾌적하고 편하고 차속도 피곤하지 않고 그랬는데 뭐 이젠 피곤함을 넘어 즐길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했다. 우리 낙원이는 팔이 어디 갔노? 요즘 어떻게 다니고 있냐면 월요일 나갔다가 화요일 들어오고 그리고 수요일 나갔다가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들어옵니다. 일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됐어요. 그냥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담 없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겐 어째 보면 차숙이 필수거든요. 특히 저 같은 떠돌이에겐 피할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 누구에게는 사치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필요하냐, 그거 없어도 차숙 잘한다,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해왔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없는 것보단 낫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템이 하나 더 있어요. 어쩌면 이게 가격 대비 만족도는 가장 높을 수도 있어요. 브라이톤 모기 훈증기, USB 타입으로 작동하는 브라이톤 모기 훈증기. 여름철에 이게 없다면 이 쾌적한 환경도 무용지물이 돼버릴 거예요. 수백만 원씩 써서 이렇게 해놨지만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이 미쳐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모기 때문에 번거롭게 창문에 방충망도 설치하고 또 약도 뿌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는 방충망 설치 예전에 메가트럭으로 해봤었는데 도저히 번거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달고 다니면 불편함이 더 크고, 그러면 밤에 잘 때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게으른 저로서는 아주 지옥입니다. 물론 그 방충망을 설치함에 있어서의 번거로운 지옥 보다는 모기 한두 마리로 인한 지옥이 훨씬 끔찍하겠지만, 그래도 번거로운 건 번거롭단 말이죠. 그때 이런 게 있었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 물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몰랐단 말이죠. 요 10,000원짜리 모기 훈증기로 이 쾌적함의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일찍부터 더워져서 5월부터 모기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차숙을 할 때 조용한 곳을 찾습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은밀한, 보통 그런 데는 주위에 풀숲이 있거든요. 물이 있거나 모기가 더 많아요. 이번 주 내내 이걸 켰어요. USB 꽂고 스위치 켜고 요걸 뜯어서 넣으면 되는데 아까우니까 뜯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끝. 이번 주 월요일 밤에 첫 개시를 했어요. 엥 거리는데 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어땠다, 모기다. 바로 꺼냈죠. 분명히 모기가 있었는데 여기 딱 올려놓고 자니까 아무 지장 없이 잤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 부자이기 때문에 가정용을 써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런데 가정용은 크잖아. 크기가 크면 보관하기가 번거로워요. 저 그런 거 딱 질색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컴팩트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저야 전기 부자이지만 인버터부터 시작해서 인산철 배터리 이런 거 없으신 형님들이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있는 브라이톤 모기 온증기 추천하겠습니다, 형님들. 하지만 이건 제가 적극 추천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형님들이 알아서 잘 구매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마데인 코리아고요. 사장님께서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십니다. 원래 이 프라이드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 역시도 트럭커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고요. 트럭 스토리 사장님도 이러한 트럭 작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십니다. 그리고 브라이톤 모기 온증기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확실하죠. 쪼맨해가지고 보관하기도 좋고 요 리필도 증정해 주시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풀소유 건마키의 차속을 한번 재현해 볼게요. 자, 부릉부릉 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여기가 저의 집입니다. 잠깐. 아이고 고생했다. 맥주는 한 캔 할까? 파리 찾았다. 자, 맥주를 마셔야지. 그런데 어쩐지 더운걸? 맥주를 마시려면 음악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기가 날 괴롭히면 안되니까 브라이톤 모기 온증기 딱이다, 딱. 홀짝홀짝 죽인다. 형님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흘러가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잘래요.